이틀 전 KT 위즈전에서는 동점을 허용하면서 블론 세이브를 기록했던 고우석 선수였지만 오늘만큼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우석 선수 정도 되면은 이 KBO 리그에서 가장 그 강력한 볼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네. 그냥 가운데 보고 직구다라는 거를 아리켜주고 던져도 고우석 선수의 볼은 그렇게 쉽사리 칠 수 있는 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역시 첫날에는 좀 안 좋았지만 오늘 제대로 본인의 그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고우석 선수의 던지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이렇게 가운데 높게 들어가는 볼들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볼인데 사실 위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런 위험성을 뛰어넘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려면은 계속 던져줘야 되는데 뭐 한간에는 뭐 고우석 선수의 어떤 변화고 추가 뭐 이런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마무리 해본 결과는 고우석 선수의 정도의 볼은 그냥 저 지금처럼 저렇게 던지면 거의 뭐 한 90% 정도는 성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무리 투수가 1년에 한 5번 정도는 블론 세이브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블론 세이브를 당했을 때 빨리 어느 시점에 빨리 이 세이브를 올리면서 본인의 피칭을 보여주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고우석 선수는 또 첫날 본인의 피칭을 못했고 네. 하루 이제 다음 쉬었다가 예. 다음날 오늘 본인의 피칭을 보여주면서 세이브를 딱 올렸기 때문에 또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 피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 마무리 투수들은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LG 전설적인 마무리 레전드가 네, LG 현재 마무리에게 고우석 선수 이해가 가는 게 네. 뭘 어떻게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공이 맞아요.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럴 때 어떻게 넘기느냐인데 그거는 정말 본인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인터뷰하면서 밑에 기록을 보니까 20세이브에 현재 1.97 방어율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한 번 잘 안 됐을 때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고우석 선수 하면 이 포수 한가운데 자신감 있게 내리꽂는 그 공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요. 앞으로 후반기에도 이런 모습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